아무리 다른 아이한테 좋다고 해서 다 우리 아이한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설친이 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아, 이게 되게 얘기가 많죠?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죠. 아무리 다른 아이한테 좋다고 해서 다 우리 아이한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삼은 어떤 사람한테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인삼이 좋은 거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뭐 목줄이나 하네스가 모든 아이들한테 다 맞다. 이건 다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선 저는 기본적인 규칙은 있습니다. 산책할 때 문제 행동이 없고 너무 끄는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네스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하네스를 싫어한다면 목줄을 추천합니다. 하네스를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아냐? 줄을 들어보면 압니다. 채울 때 물려고 하느냐? 그래놓고서 나가면 잘하느냐? 많은 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지만 애들이 하네스를 하기 싫어하면 산책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당장 이거 차기가 싫어서 도망댕기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왜 싫어하냐? 이 내 몸에 이렇게 다리 끼고 뭔가 많이 걸쳐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하네스보다는 이 네칼라를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죠. 단, 일반적으로 제가 하네스를 추천하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쳐보세요. 아프죠? 목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는 애들은 여기가 압박이 됩니다. 여기가 압박이 되면서 애들이 계속 액! 액!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네스를 더 추천하는데 하네스 중에서도 여기 압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앞을 막아주는 부분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애들은 하네스를 하면서도 액! 액!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피팅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거랑 기도 압박하지 않는 하네스 그런 하네스들은 보통 이렇게 V자로 여기에 좀 파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하네스를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목줄 하는 아이들 이거 킥킥거리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얘가 싫어해도 하네스 해야 되는 거냐? 이 두 개 중에 따진다면 안 싫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좀 킥킥거리면 자극이 되긴 하지만 초크 체인이나 뭐 핀치 칼라나 이런 거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기도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저는 안 싫어하는 거를 해주는 게 좋다. 세상이는 예전에는 하네스를 싫어해서 전 주로 목줄을 쓰거든요. 하네스도 잘 해요. 요즘 마음에 드는 하네스가 없었어서 제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하네스가 나오면 그 하네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 자기도 더 목줄을 좀 편해했고 끄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산책을 하면서 캐캐거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가끔은 얘가 또 머리가 작은 아이라서 제가 이걸 최대한 좁아놔도 오히려 이제 목줄이 보통은 더 잘 안 풀리는데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겠다. 목줄이든 하네스든 여러분들 피팅 잘 하셔야 돼요. 불편할 것 같아서 헐렁하게 해주면 특히 하네스 안 빠질 것 같죠? 엄청 빠져요, 애들. 엄청 탈출해요. 항상 피팅 잘하고 목줄이든 하네스든 산책하기 전에 헐거워진 곳 없는지 끊어지려고 하는 곳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산책 도구들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오래 쓰다 보면 무리가 가고 끊어져요. 수의사로서 그게 끊어져서 되게 안타까운 사고들 많이 봤습니다. 한 1, 2주일에 한 번씩은 산책하기 전에 내 산책 도구가 지금 튼튼한지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네스나 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은 일반적인 하네스냐 목줄이냐 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뭐 앞고리 하네스, 젠틀리더, 초크체인, 핀치칼라, 마팅게일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다음번에 쭉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하네스는 어떤 아이들이 써야 하고 이런 목줄은 어떤 아이들이 써야 되고 추천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길지만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네스, 목줄, 어떤 게 더 좋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아이에게 취향을 물어봐라. 혹시라도 하네스 채울 때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히 목줄로 한번 바꿔봐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